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가 인구 110만이 되면서 용인 특례시가 되면서 또 용인은 반도체 플랫폼 시티라든지 아주 대규모적인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용인 특례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반도체 고속도로 잘 알고 계시죠? 지하철 3호선, 연장선 개통 등 지하철 3호선을 연장을 해서 용인시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상일 용인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각종 선거 공약이 많이 나올 텐데, 특히 용인시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이 가시화되는 그러한 선거 공약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반도체 고속도로와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반도체 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에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도시 용인 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유치,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단지 지정 등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 교통 인프라 확충은 용인시의 최대 과제가 됐고, 반도체 산단을 서로 연결해서 물류 이동과 인력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효율성을 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215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남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남사읍에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5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바로 이동읍의 삼성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이 45번 국도로 해서 중심부로 뚫고 나가면서, 자, 이쪽에 82번 국지도, 그리고 동탄과 연결되는 이 도로라든지 이런 45번, 82번 도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인시는 우선 주요 8개 도로가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신설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국도 57호선 마평 모연 원산 마평과 국대도 42호선, 국지도 82호선, 국도 45호선 등은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 남사읍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을 잇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시가 아마 이번에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전에 이러한 반도체 고속도로, 특히 민선 8기의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도 용인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갈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남사 반도체로 해서 여기 용인 원삼의 SK 반도체, 그리고 배감을 거쳐서 중부 고속도로의 일주 IC를 거치는 용인을 한마디로 동과 서를 연결되는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 선거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속보로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용인, 남사 이동 원산 배감 안성으로 이어지면서 용인 L자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인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CMS가 입주하는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램 리서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민자 사업이 제한된 상태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를 거쳐서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8월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무료로 특강을 진행하는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 노하우의 땅 투자 비법을 강의하는 이 강의는 그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2시에서 5시 용인 안성시 토지 특강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무료로서 9월 21일 목요일 날 2시에 용인 영동고속도로 양지아시 사거리 코너에 있는 저의 강의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무료 특강인 만큼 많은 수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좌석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셔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접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천기누설 땅투자비법이라든지 이기를 기로 만드는 토지재테크 특강, 부동산 전문가가 전수하는 토지투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강의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용인시에서는 철도망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선 개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두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경강선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삼동역, 경강선 삼동역에서 경기도 광주죠. 자, 그래서 이쪽에 한국의대를 거쳐서 이쪽에 에버랜드,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동 남사업을 거쳐서 남사까지 연결되고, 이 경강선 연장은 또 동탄에서 나와서 안성으로 가는 수도권 내륙철도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형 이동 남사까지, 자, 바로 이 구간이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40km 구간을 짓기 위해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남사읍까지 잇고 다시 진천 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 동탄역에서 진천 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그 지도 도면을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특례시 엘지아형 벨트를 한눈에 알수 있는, 자, 여기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신갈 쪽에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되겠습니다. 여기 2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미래 연구단지가 되겠고, 여기 세 번째는 CMS. 4번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는 램 리서치 R&D 센터가 되겠습니다. 완성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용인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여기 7번이 바로 용인 국가 첨단 산업단지. 요즘 이동욱과 남사업에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바로 요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8번 나오는 원삼 반도체 협력단지와 9번이 바로 8번, 9번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여기 10번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 배감에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생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용인 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시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는 남산, 이동, 원산, 배감. 자, 이런 쪽이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을 위해서 수원시, 성남 화성시와 협력해서 공동 용역을 발주합니다. 경기도도 지난 2월에 서울 3호선 연장 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4개시 시장들을 만나서 용역 결과를 지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단과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최대 현안으로 꼽으면서 시 관계자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직접 국토부 1차관을 만나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년 노하우의 토지 투자, 땅 투자 비법의 무료 특강이 8월 한가위를 맞이해서 9월 21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저의 강의장에서 무료 특강을 실시합니다. 무료 특강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010-5477-2808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특강인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안정된 그런 접수번호를 받으셔서 9월 21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하는 무료 특강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무료로 초대하니까 바로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2023년도 9월 16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에 8월 한가위 우리 민족 대명절에 이러한 무료 특강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좋은 날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